자, 풍산유씨인 다른 어떤 사람, 여자하고 내가 혼인을 한다. 근데 지금 우리 왜 이 이야기하고 있어, 지금? 호주제 얘기하다가 모개 쪽에 그 흔적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찾을 수가 있고 뭐. 야, 너희 이 방송 괜찮겠니? 나 정말 진심으로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야. 글 쓰는 사람이고요. 정치 일을 하다가 다시 글 쓰는 일로 돌아왔죠. 영석이가 전 처음 찾아왔을 때 유시민 쌤이랑 뭐를 하면서 할게. 요즘 내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예능인이죠. 나는 원래 되게 놀기를 좋아해요. 나는 사실 30세끼에 나오고 싶었는데. 어쩜? 네, 저는 소설가 김영아입니다. 또 길게 할까요? 또 길게 할까요? 이름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막상 읽어본 사람은 많지 않은 유명 소설가. 내 머리 속에 중계가 각색이다. 제가 각색했죠. 이거 마시는 나랑 생각해보고 처방한 후 스포일. 진짜요? 눈을 바라보면서 이거 마시면 사귀는 거야. 이런 건 다 하지 않나? 이렇게. 그거는 그거는 JTBC. 저는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 저한테는 우리 사회가 거대한 실험실 같아요. 선생님, 오늘 어떤 강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4차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좀 많이 내리세요, 선생님 지금. 찰스 다윈이 엘처피 웨스트라는 한 교수가 와, 네, 누구 사람 이름 내면서 네. 인공하면 되게 멋있어. 아, 진짜. 제프리 웨스트에 따르면 알아두면 쓸데없는? 알아두면 쓸데없는. 네, 뭐 이러저러한 잡학사전. 잡학이 필요해요. 그래야 한국인이 치킨을 좋아하는 이유가 설명이 돼요. 나랑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걸 나도 좀 즐겨봐야 되겠다. 그런 게 재밌는 거죠. 네, 궁금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에 이제 통영 가니까 김약국의 딸들 공부하는 작가입니다. 저. 선생님 이거 안 읽어보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이제 읽고 있어요. 모든 준비는 닥쳐서 하는 거예요. 어 선생님. 어 오셨어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침 식사 하셨어요? 아, 네 아침. 선생님 휴게소에서 식사도 안 하신다 하셨잖아요. 아 네. 저희 이따 먹을 때 달라고 하지 마세요. 어, 안녕하세요. 나 아무 데나 앉으면 돼요? 아닙니다. 선크림도 안 바르고 나와가지고. 선크림도 바르세요? 이거 안 바르고 밖에 돌아다니면 새까맣게 타버려. 뭐 큰 자리 하나 들어오신 거 없으세요? 맞다. 댓글에 다 이런 데서 쓰실 상품이 아니라는 댓글이 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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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유희열 대표가 제일, 제일 스타고 그 다음에 나야. 도착 순서가. 제가 제일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 한 분이 안 계시네? 아, 정재석 교수님은 오늘 어. 강의가 있으셔가지고 저녁 때 그냥 저녁 때 오실 거고. 아, 진짜? 이슈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네. 어, 제4차, 제1, 2, 3차 산업. 자, 이렇게 네 분이서 통역을. 아, 진짜로요? 너무 영광이에요. 아이. 저는 통영 처음 가봐요. 저 그래요? 네, 통영 처음 가봐요. 정말 가보고 싶었던 데인데 이제 갈 일이 없더라고요, 네, 통영에. 통영은 제가 제일 많이 가봤을 때야 한 20차례? 오. 이게 마산이니까 통영. 여름만 되면 일단 배낭 메고. 그때 예전에 왜 자주 가셨어요? 그때는 거기가 마산에 비해서 관광지였어요? 마산은 그때는 벌써 산업도시로. 좀 깨끗한 바다 보려고 그러면 일단 배 타고 그새 통영, 욕지도, 미진도. 그쪽 바다가 너희 내 놀이터. 지금도 깨끗해. 그 마산 수출 자유 지역이라고 있었죠. 수출 자유 지역. 그때 주로 일본 자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봉제, 신발, 사미호 이런 거 많이 했거든 거기서. 80년대 초중반까지 거의 다 빼먹고 이제 더 인건비가 싼 동남아 쪽으로 그렇죠. 이제 다 옮겨가는 가면서 거기 없어졌지 그게. 오염만이 일으키는 그런 산업들을 네. 마산에다 이렇게 옮긴 거지. 그래서 마산이 바다가 엉망이 되고 그때 많이 쓰던 용어가 매판 자본. 매판 자본. 네. 매판 자본이 아니고 거기는 이제 일본 자본이어가지고 네. 사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비무상인데 잘 후덕해서 매판 자본이 뭐예요? 옛날에 많이 썼지만 뜻을 잘 모르고 썼던 그런 거 중에 하나. 매판 자본이 뭐예요? 매판 자본이 이제 자본의 국적을 따지는 거예요. 옛날 사고방식이. 자본의 국적이 우리나라인데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자본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외국 자본의 하수인이어서 외국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는 그런 자본을 일컬어서 매판 자본이라고. 아 근데 난 너무 신기한 게 지금 우리가 출발한 지 한 15분 정도 됐거든? 근데 저 지금 너무 걱정돼요. 왜요? 사실은 나 정말 무식이 탈락날까 봐. 나 진짜 시사책을 사서 봐야 되나? 인문학 책을. 나 되게 고민했다니까. 통영 가면 먹을 거 많죠? 많죠. 지금 뭐가 제일 맛있어요? 저는 여행 가면 거의 먹으러 가거든요. 지금 장어탕, 장어탕 괜찮을 텐데. 아, 장어탕. 그죠? 방쌤. 장어탕은 뭐 사철 괜찮아요. 그래도 요 계절이. 이제 아직 조금 이르죠. 그래요? 되게 우리가 먹는 장어 종류가 몇 개나 돼요? 바닷장어가? 그 가장 많이 먹는 게 안하고라고 네. 불리는 거 붕장어. 붕장어라고. 그 다음에 다 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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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참장어, 갯장어라고. 운하기는 민물장어. 민물장어. 정확한 명칭은 이제 뱀장어. 뱀장어. 바다하고 민물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그 꼼장어라고 하는데 그 원래 장어는 아니야. 경골 오류가 아니고. 아, 그래요? 꼼장어는 장어가 아니에요? 장어과는 안 해요. 원구류. 네, 우리는 그 지렁이 종류에 더 가까워. 아, 곰장어가 네, 그런 거예요? 근데 맛이 다르기는 달라. 맛이 네. 곰장어랑. 근데 왜 꼭 왜 장어로 불러요? 기니까. 아, 길어서 장어. 뭐가 제일 비싸요, 장어 중에서? 뱀장어. 뱀장어? 아, 뱀장어. 민물장어. 민물. 알아오고 그게 제일 비싸죠. 다른 장어들은 아직 이제는 많이 잡히는데, 그 뱀장어는 거의 안 잡혀요. 왜냐면 이 뱀장어는 양식이 안 돼. 이렇게 연어는 알을 낳아 민물로 올라오잖아요. 네. 연어는 그때 잡지. 뱀장어는 알을 낳을 때 바다로 가요. 반대로 바다에 가서 거기서 알을 낳고 다 죽어. 연어가 올라와서 알 낳고 죽는 것처럼 그다음에 거기서 죽은 데에서 부화한 실뱀장어가 그 루트를 거꾸로 밟아서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몇천 킬로미터를 헤엄쳐서 엄마가 살던데 거기 가서 사는 거거든. 신기하다. 예. 진짜 신기하다. 그 실뱀장어가 길이가 한 이만하거든요. 그게 그 작은 상수로 몸을 유지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민물이 들어와서 확 자라요. 신기하다. 아, 정말 희한한 놈이야. 아니 어항에도 계속 보면 낫지 않나? 안 낫지. 아니 그 산란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예, 뭐 수온이라든지 왕에 놓고 어우 창피해 진짜. 아, 난. 그래서 이제 이걸 추적하려면 알을 낳으러 가는 암컷 뱀장 이제 뱀장어한테 이 무선 송신기를 부착해서 따라가는 거야, 추적하는 거야. 근데 이게 쭉 가다가 심해로 쫙 들어가면 그때부터 추적이 불가능해. 그래서 산란지가 심해에 있다는 것만 알고 부화 생태를 알지를 못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을 못해. 왜냐하면 그 산란 생태계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야 오늘 장어 먹자. 진짜 먹어야겠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온 애들을 시내까지 가가지고 새끼나 코마 거슬러. 그러니까 우리가 뱀장어 양식 그 실 뱀장어가 강을 향해서 오고 있는 그 루트를 추적해서 미리 머리카락처럼 가늘 때 그물로 뜨는 거예요. 이게 채로. 예, 네, 그래서 그걸 매매하는 거예요. 실뱀장어를 매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뱀장어 시장이 국제시장이에요. 그렇죠. 네. 어마어마해요. 홍콩에서 이렇게 한 설 무렵 되면 열리는데, 거기 가서 이제 사오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사와서 키우면, 국산이 되는 거고, 중국 사람이 사와서 키우면 중국산이 되는 거고. 신기하다.